예, 우리가 쓸 것들만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. 이 도움을 우리는 도라고도 하고 시음이라고도 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음은 레라고도 하고 디음이라고도 합니다. 그 다음 미는 네, 개 이름으로 미라고 하고 음 이름으로 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파는 F, 솔은 G, 라는 A, 시는 B, 도는 C. 이렇게 꼭 외우셔야 됩니다.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. 이름과 개 이름은 실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이름을 말해보라 했을 때는 C, D, E, C, E, C, E. 이렇게. 자, 여기 부분을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하고요. 만약에 키가 바뀌었어요. F키다. 그래서 그 이름은 파인 F를 썼고, 솔인 G를 썼어요. A인 라는 A를 썼고, 그쵸? 똑같이. 그렇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, 개 이름은 도레미, 도, 키장조에서도, C키에서도 도레미, 도미, 도미, 이렇게 개 이름 썼고, 똑같이 도, F키에서 파라고 하지 않고, 분명히 파인데, 파솔라, 파라, 발란데, 도라고 썼습니다. 왜냐면, 이 키, F키의 으뜸음은 파자린, 파가 으뜸음이기 때문에 도라고 합니다. 항상 개명창. 개 이름은 으뜸음을 도부터 시작합니다. 그 다음 음은 레고요. 그래서, 도, 레미, 도미, 도미예요. 노래하시는 분들은 개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, 왜냐면 그 으뜸은 도부터 시작해야지 그 음의 높낮이라든지 항상 그 으뜸부터 시작해서 노래가 부르기가 쉽기 때문에 개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고, 연주하는 분들은 음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.